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네요. 2002년 9월에 나왔던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도서관에서 한번 보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뒤통수 치기라는 말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칭찬하는 게 있는데, 뒤통수 치기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제 무관심하다가 뭐 잘못했을 때콕 집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뒤통수 치기고요. 고래 반응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사람 심리가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려고 한다는 거, 그 칭찬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가슴에 와닿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뒤통수 치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칭찬의 방법을 좀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. 그건 이제 뭐 책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, 근데 이제 칭찬해라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들었던 질문, 뭐 한비자의 신상 필벌도 있기 때문에, 자, 긍정적인 면은 없는데 그때도 칭찬해야 되느냐, 뭐 잘못한 것도 칭찬해야 하느냐, 뭐 다음에 또 있습니다. 뭐 사소한 일을 잘했을 때도 칭찬해야 되는가, 칭찬해 보상해주고 칭찬해야 하는가,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. 이게 참 이런 내용이네요.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소 칭찬하는 거나 칭찬받는 게 익숙해 있지 않다, 뭐 그런 얘기고요. 참고로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좀 전환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 책에서는 전환을 시켜라.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을 했으니까, 잘못을 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주고,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의 그 에너지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. 의미 있는 얘기다. 그리고요. 그리고 또 부정적인,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을 때잘 알려줬는데 조금 잘하면 또 칭찬해줘라. 그럼 이제 결국은 또 잘하게 될 것이다. 예. 이 책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,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찾겠다는 마음, 그리고 그것을 또잘 표현하는 것, 그것만 갖추면 되니까요.